날씨 좋다. 아, 이쁘다. 와, 뭐야? 나 너네 데리러 간다, 얘들아. 아, 재밌을 것 같아. 야, 벌써 이렇게 가을이네. 그니까. 응? 너 뭐 맘 먹고 왔지, 너 그래서. 응, 완전 공복이야. 너 뭐 먹었어? 아, 못 먹겠더라고. 좀 너무 긴장돼. 나도. 서우가 아침밥 해준다니까. 누나 이제? 누군가? 헤이! 우와! 헤이! 되게 신났네, 근데? 헤이. 아,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신났어, 너? 아, 신나지. 야, 야, 나 떨려, 떨려. 아, 빨리 가, 빨리 밥 하라고, 빨리. 뭐야?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어. 뭐하고 있었냐, 그래? 우리 많이 기다렸어, 서구야. 아니. 우리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아, 제발 그만해! 야, 네가 진짜 뚝딱이던데? 나 방송 다 챙겨봐. 귀엽잖아. 귀여웠어. 아, 그리고 나한테 잠을 왜 못 잤냐는 거야. 근데 얘 1화에 저 잠 못 잤어요.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 긴장돼가지고. 너 무슨 뭐 바닷가에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고장난 척을 해? 막? 봤지? 1화에 속도 한 10도 안 나는구만. 머리가 야, 너네가 겁 많은 척. 야, 고장난 내가, 척 내가 오토바이랑 그런 건 무서워해요. 너 막 그리고 막 너 근데 칭찬 엄청 받더라, 선배님한테.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이러면서. 너 그리고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 우리 막둥이 이러면서. 너 나한테 자리 뺏기면 어떡해? 그래서 혜윤이는 오늘 밖에 자고. 나 야외 지침이야? 야외 지침. 텐트 가져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나 여기 트렁크 이거 빌려줘. 트렁크에서 잘게.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아. 이거 뷰 보면서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응, 그런 거지. 이것도 이게 심상치가 않네. 여기, 아, 그렇지. 여기 너무 높아서.
이야. 역시 대한민국의 가을은 어마무시하다. 우와, 나무 봐. 이야. 어? 이게 참나무. 멋있네. 내 것만 갖다 놔야지. 좋아.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어. 야, 근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도 되는 거지? 그게 물론이지. 나 너무 걱정돼. 도착한 거야? 도착한 거야? 어떡해. 선배님들 바로 앞에 계셔? 계시지, 선배님들. 계시지. 얼마나 좋으신데, 선배님, 진짜로. 진짜 정말 좋으셔. 너네는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다 온 거 같아. 어, 다 왔네. 다 왔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걸어 올라가면 돼. 내려! 나 너무 떨려. 아, 떨린다. 진짜야. 야, 너가 해봐, 빨리. 어떻게든. 야, 너 왜 우리랑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져서 걸어. 같이, 같이 걸어. 같이 가. 그래, 가서 걸어. 나 긴장돼. 아, 이게 그 집이야? 어, 집이야. 우와. 야, 생각보다 엄청 크다. 진짜 크다. 나 너무 떨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 그래. 오. 반가워. 네. 처음 보지? 네. 그래.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그래야. 믿었어, 엄마. 믿었어, 엄마. 어, 이리 와. 우와. 저기, 요 집 뒤에 이런 의자 있어. 네. 앉으려면 하나씩 갖고 와. 네. 아, 네네. 네. 휴? 네, 들어오. 오. 애들이 잘생겼네. 너하고 친해? 제가 너무 애정하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 어, 너 잘한다. 너 캠핑 좀 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캠핑 안 해봤어요. 아, 어, 어떻게 알아, 근데? 어? 바퀴 달린 집을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런 거? 바퀴 달린 집에 이 의자 피는 방법도 나와? 야, 너까지도 크네? 죄송합니다. 넌 이 멤버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여기가 근데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게 근데 너무 그래서 대화가 안 들린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 이렇게 대화를 내가 했었어. 이렇게 야, 너네 드라마 찍을 때 이 쓰리샷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어. 네. 포스터도 이렇게 쓰리샷. 야, 그럼 렌즈를 가까이 당기지를 못했겠는데?
그 세윤이 항상 밑에 이렇게 박스 깔고. 아 밑에 박스 깔고? 네. 박스를 아예 레드 커피처럼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쭉. 근데 너네 말 잘 안 들려. 뭐라고 얘들아? 이런저런 야 둘이 사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봐봐 누가 더 봐 이렇게 서봐 옆으로 프로필로 저는 가끔씩 혜윤이가 머리 안 감고 오면은 정수리 냄새가 살짝 정수리 냄새가 살짝 살짝 야 무슨 얘기야 이게 오늘 감고 왔어. 자 앉아 앉아. 야 자 일단 앉아. 우리 불 좀 쬐라. 불 좀 쬐라. 불 좀 쬐라.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 들었어. 서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네, 네, 정말 애정하는 친구들. 그 19년도 작품 했을 때 다 한 작품을 다 만난 거야? 네, 다 신인이었는데 뭐 대본 리딩 끝나고 막 같이 카페 가서 머리 싸매고 대본 공부하고 막. 너네 셋이 많이 친한 모양이고. 네, 많이 친합니다. 아, 이쁘다, 나무. 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어? 뭐야? 근데 사실 이제 어? 뭐야?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 맛없어 괜찮아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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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는 거를 다 가져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혈관 없고 디저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 어, 네가 만들었어? 네 어, 네가 만들었어? 네 오 이게 뭐야? 뭐야? 티라미수 티라미수가 네 우와 티라미수가 네 우와 우와 이게 젤라틴 안 들어간 이제 커서 근데 재혁이도 요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를 잘해가지고 대박 직접 만들었다고? 응. 대박이다 우와 와 네. 냄새가 맡아봐 완전 냄새가 우와 어. 와 냄새 완전 기가 막힌데? 식사 끝나고 제가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며칠을 고민하더라고요 뭘 해가야 되냐고 뭘 해가야 되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는데 직접 만들어 혜윤이는 뭐 가져왔니? 저는 가방이 적다? 저는 사실 그 뭘 직접 만들어오진 않았고 사왔구나 네 저는 오, 많이 사왔네. 저는 꿀설기라고. 아, 이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야? 백설기인데 꿀이 들어있는 아, 그... 이거 하나만 그러면 네네네. 모두도 말씀드려. 어떤 거? 어떤 거? 아, 아직 근데 사실 아 그게 제 차에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서부 잘 부탁한 드린다고 떡을 사실 스태프분들 것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와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네 가져와 그럼 그냥 어 가져와 오야 고맙다 혜윤아 그러니까 운동이지 나도 완전 운동이었어 일로 나가면 안 되나? 어 안 뛰어도 돼 네 네 어. 야. 오야. 이렇게. 고급진데? 막내 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야. 와, 근데 되게 이쁜데? 꿀떡하고.
야, 고맙다. 고맙다. 되게 이쁜데? 진짜 고맙다. 야, 혜윤아 고맙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 오늘 좀 많이 신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나 또한 되게 지금 텐션이 업돼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그치. 마실 건 안 가져왔구나, 아무것도. 그치. 마실 건 안 가져왔구나, 아무것도. 떡 먹으면 목이 많이 맥히거든. 냉장고 안에 있지? 넣으면서 물어줘. 야, 이거 동시에 불나방처럼 움직이네, 편하네. 아이고. 아유, 이거 어린 후배 들어오니까 또 골려먹기 좋네. 그래, 이렇게 여행은 많이 와야 돼, 사람이. 여기구나. 너무 좋다, 진짜. 우와! 방송에서 우와! 이게 냉장고. 어, 고맙다. 야, 얘도 동작 빠르네. 어? 아, 재빠르. 재빠르다, 재우가. 보기 좋으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여기 엄청 따뜻하다. 여기 이제 재욱이가 쓸 이제 여기 뭐 재욱이가 쓸. 너는 자꾸 내가 쓴대. 재욱이가 쓸 주간 용품. 이거 와이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았구나. 어. 너 얘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너 집에도 있잖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요거는 저번 여행지에서. 너무 이쁘다. 이거 요거는 이제까지 선배님들이 갖다 주신 선물도 있고. 아, 알았어. 와, 잔뜩 힘들어간 거 봐. 발가락은 왜 그래? 발가락은 왜 그래? 아니, 발가락이. 근데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고 밖에 볼 수 있고. 근데 진짜 아늑하고 포근해, 진짜로. 진짜 아늑하고 포근해.